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예요. 그래서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또 외아들이었고 그렇게 아버지가 내게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지혜롭고 명철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게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더라. 지혜. 지혜가 여호와를 향한 지혜의 근본이죠. 우리가 칠판을 본다면 말씀의 지혜는 영으로 온 거이고 혼은 IQ, 머리. 혼으로 하면 꾀가 되고 잔머리 굴른 것이고 영은 지혜, 지혜가 제일이다. 오늘 8절, 9절, 8절 다시 읽어봐.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한 무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누가요? 하나님을 높이면,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여러분 사랑하면 가슴 품잖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두고 사모하고 살면 늘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같이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 밀루관을 내게 주리라. 밀루관을 주리라. 물론 우리 청년들이 이 진로 문제가 고민도 되고 또 좋은 스펙도 쌓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는 시기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최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믿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분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 주장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그렇구나. 물론 내가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높이하지. 그러나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냥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그냥 좋아. 그냥. 내 마음에 너무 하나님 좋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오면 십자가 피가 깨달아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졌을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소생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그 능력 하나님 능력 축복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높여질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나를 높일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더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 우리가 항상 들었던 요셉, 다니엘,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일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인생 존귀하게 세웠을까? 물론 여러 가지 특출한 것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종살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채색옷을 지어줬고 물론 늑둥이기 때문에 또 사랑도 됐겠지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렀다고 나와요. 거기다 뭘 느꼈냐면 요셉은 그래도 보는 눈이 반듯했다는 거예요. 진실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일렀다. 자, 그러면 물론 해, 달이 절하고 11배에 절한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는데 물론 그 꿈 얘기에서 형들한테 미움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렀다는 것은 요셉의 신앙이 반대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핍박받고 고난받아가지고 팔려가게 됐는데 근데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고 형통했다 그랬고 여호와께 그 보면서 형통케 하신 보았다. 저희는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뭘 잘하고 아마 종이 몇 명인지 모르더라도 20대 청년 나이에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냐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 종으로 팔 때 얼마나 인생이 따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셨구나. 결정적인 것은 보디발체브가 눈치도고 그랬을 때에 그가 단호하게 거절해서 어찌 그 악을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득죄. 절대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끊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미움받았고 감옥에까지 가는데 감옥에서도 저녁에 사물을 맡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꿈에서 그랬을 정도라면 영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요셉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꿈에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41장 14절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자,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대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한 자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래요.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께서 아직 꿈 얘기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하시다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석을 지혜를 주죠. 그 다음 또 나와요. 자, 41장 25절이 자, 요셉 바로에게 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 뭐요?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높였잖아요. 일곱 좋은 남자 일곱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이니 그 꿈은 하나라. 그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를 하나님이 또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다면 이것이라. 계속 누구에게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얘기만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41장 32절에 보니까 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또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한테가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고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을 5분의 1을 거두되 그대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서 이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6년을 망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꿈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5분의 1을 저장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지혜가 계획을 세워요. 아마 이것까지는 하나님 뭐라 말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자기 생각에 그냥 꿈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 막 은혜 받고
보여줘서도 내게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방법을 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또 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의 비교는 이게 많이 나와요. 근데 다윗은 쓰임받았고 사울은 버림받은 결정적인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가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 진멸하는데 좋은 소 양을 남겨놓고 하나의 번제 드리려고 했다. 그게 핑계예요. 근데 나중에 핑계를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의식을 해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당신의 말을 못 들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고, 또 나중에 사무엘이, 뭐란가, 왕이 하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이다. 근데 나중에 그런다 하더라도 사울이 사무엘 옷자락 잡고 늘어지면서 뭐라니까, 백성들 앞에 가서, 장로 앞에 가서 나를 높이사. 이따위 말을 해요. 사무엘이 자기를 높여줘야 백성이 영적 권위가 생기고 리더자로서 인정받으니까. 뭐야? 백성, 아니,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고 낮출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말씀 버렸다고 그러면 통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 붙잡아야 되는데, 그 귀에도 안 들어. 하나님 생각 않고 나로 백성들 앞에 가서 나를 높여주라고 그래요. 높여주라고. 뭘 얘기한 거예요? 사랑함을 생각한 거예요.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냐고. 그래 결국 버림받죠. 어떤 경우도 여러분, 어떤 위기 때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어디서 그가 인정받게 된가? 골리앗이, 그냥 그 당시 옛날 전쟁 때 장수끼리 앞에 와서 1대1로 싸우는 상황에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 군대를 모욕을 해요. 근데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고 위문관 상황에서 그걸 보고 뭣이? 아니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이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건데 못 견뎌. 못 견뎌. 겪고. 그래갖고 물론 들어가 뛰어가잖아요. 누구 사랑했어요? 하나님 이름, 영광,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걸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중심 보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공부 잘하고 똑똑한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누가 큰 자일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을 사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볼 때는 큰 자라 그러는 거예요. 큰 자. 또 다니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뜻을 정 왕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왜요? 우상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채식 시험하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때도 환관장에 목이 들어오니까 당신 목이 들어오든 어쨌든 무대뽀로 나는 안 된다고. 그것보다는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해줘야 돼. 사랑은 배려인 거거든요. 그래. 그렇지. 그렇다면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10일 동안 시험해보자고. 시험해갖고 내가 더 윤택하면 되지 않냐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당신이 목이 떨어지든 말든 나는 믿음으로 가. 이것보다는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목이 안 떨어지고 자기도 좋고 인정받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회사에서 어느 곳에서나 믿음의 덕을 세우고 인정받아야 되거든. 인정받아요. 그 합격을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줘가지고 결국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차 시험에 합격을 나니까 그 다음에 이상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의 힘이 오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을 쓰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꿈을 꾸게 만들죠. 요셉도 꿈의 색이고 다니엘도 꿈의 색이네, 총리가. 근데 우리 꿈이라는 것처럼 연기에 중요한 것, 해석했다는 것은 성령의, 문제는 저들이 그 꿈을 듣고 해석했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인 사람이었다. 그것이죠. 그래서 왕이여 왕이여 큰 신상을 보셨죠. 와, 내가 꿈 얘기하는데 어떻게 네가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냐고. 그냥 그 다음에 해석은 그냥 무조건 따르게 돼 있어요. 왜? 꿈을 무슨 꿈을 꾸니 말을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자, 그렇게 보면 나중에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리고 모든 선물을 주고 더욱 높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오늘 제목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자는 건데, 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도 다윗도 사무엘도 결국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왕이여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저들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뭘 당해? 환난, 어려움 당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랬다는 스토리를 보지만 막상 당하면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 견딜만 하겠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물맷돌 던져갖고 못 맞추면 다윗 죽어요. 거기서 장난이냐고 지금. 그게 지금 다니엘 사자굴도 들어가잖아요. 죽어요. 어마어마한 위기와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들은 주님을 잡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고 해보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승리해서 복을 얻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아니야 하고 굳은 결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 일편단심, 그 중심이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청년들이 약삭빠르게 눈치껏 그래서 큰일 할까요? 절대 못해요. 그러지 말고 원칙대로 말씀대로 정도로 가고 정면 돌파하고 어려울수록 반듯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이제 이걸 하고 싶어요. 다니엘이 그랬다네, 요셉이 그랬다네, 나도 그래야지. 결단으로 그게 될까? 노력으로 될까? 물론 결단과 노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수준 높은 사람으로 변화되자면 절대 안 돼요. 작심 3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 무대포로 막 해갖고 싸워서 죽기를 원할까? 그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저들은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 그거 중요한 거야.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던지니까 맞추겠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르게 만들었고 요셉이 감옥이니 견디니까 꿈에서 왕이 그때 꿈꾸게 만들고 아무도 꿈에서 못하고 거기서 사실은 꿈에서 한 것은 요셉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연단이 끝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우시라고. 그렇다면 그 전에 그들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는데 거기에서 승리했다. 승리.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승리한다는 말이 나. 승리하라, 이겨라. 계시록에 7개 이겼다, 이겼다. 자, 제가 칠판 설계를 자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얘기. 애굽에 있냐? 애굽은 육의 사람 말하고. 자, 세 가지. 광야는 육신의 사람, 신령한 자. 하나님 볼 때는 세 단, 세 가라고요.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냐, 이렇게 보는 거고, 영적으로 볼 때는 육의 사람은 불신자를 육의 사람이라고 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 변화가 아직 안 된 사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지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했다. 이런 육신의 단어를 썼어요. 영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가면 신령한 자, 승리한 자가 되는데, 오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요셉이나 다니엘이 고난을 줬을까? 그거예요. 그건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 영의 사람 바꿔주기 위해서. 자, 여기, 여봐요. 이게 영의 사람, 혼의사, 육의 사람인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혼이 머리지. 머리로 정. 내 머리로 생각해서 충분히 살아요. 그냥 어려움 그대로 살아. 그런데 어려움,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 이해할 수 없어요. 머리로 계산이 돼요? 꿈에서 갈 수 있어요? 그때 요셉 어땠을까? 자, 다윗이 쫓겨다니고 다니엘 어려움당했어요. 그때 평상시는 혼으로 살았던 사람이, 지식, 경험, 방법을 썼던 사람이 내려놔요. 그걸 안 통하니까. 이해돼? 혼은 합리적, 논리적, 계산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영으로 가야 되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혼이, 내 머리, 지식이, 활동이 멈춰요. 일단 멈춰. 예, 이 방법 안 통하니까. 혼으로 안 돼. 해결 안 되니까. 멈추니까 뭐랄까? 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해가 돼요? 혼으로 해결 안 되니까, 내 방법은 안 되니까, 내 지식은 안 되니까, 그 방법은 안 되고, 수도 지켜놓고, 이제 어떻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영으로 가더라, 이 말.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고, 말씀대로 살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저는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라는 것을 정말 철저히 깨달았어요. 고난.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자세한 책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여기 상부도 이사 온 것이 개척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달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달방. 다 내가 돈 준 사람 죽어버리고.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돈 주고. 내 학교 근무하고 할 때 부업해갖고 뭐 사업했는데 그때 내 나이가 28이에요. 여기 28살 나고 비선생 믿겠네. 맞아 맞아.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별 어려움 다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그냥. 어? 그래가지고 다 망했고.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 내 길이 어디입니까 하고 밤새 찾아했잖아요. 하나님 어디거든.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밤새 1월 달에 그 추운 겨울에 어느 개척교회 가서 1시 2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있는데 졸았던지 환상인지 꿈인지 하여튼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 종이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10일 금식을 가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어려운지 몰라. 그리고 여기 와갖고도, 뭐, 그 오갈 데 없으니까, 자, 산에 가서 밤새기도 안 가면, 뭐, 보여주고. 근데 무조건 하나님 기도 안 하면 못 사니까. 왜? 수입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줘 살아, 그냥.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데, 그때 내가 100일 철회할 작정이었어요. 100일. 하나님. 평상시 이제 철회하는데 작정이었고 한번 나빠져야지. 10월 중순에 했는데,
1월 31일 날 100일 맞추는 날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추웠던지 몰라. 81년도 겨울이, 81년도. 얼마나 추워. 막 눈이 빠지고. 50일째 되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막 얼굴도 닦아준 것도 체험하고. 1월 31일 날 100일이 딱 맞췄으니까 12시부터 4시까지 밤새 하는데 2시간은 나라 민족 전 세계 복음화 있게 돼. 그때는 중공 중국 이렇게 문이 아니었대. 소련, 러시아. 근데 만약에 왔다 갔다 못은 돼요. 막 그날 문이 열리고 복음화 되려고 중국 기도하고 소련 기도하고 막. 근데 나는 2시간 동안은 세계 복음화 나라 민족 내 친구들 목사를 기도해. 내가 볼 때는 내 친구 목사들은 다보다 낫고 나는 그 나는 교회도 없고 달빵이고 뭐할 데도 없는데 내가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내 고도 석장인데 그 사람들 다 기도해주고 두 시간 동안은 나라 민족 친구들 기도 많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 중부 기도 나머지 이제 두 시간은 내 기도. 1월 31일 마쳤는데 2월 1일 하루도 안 빠지고 또 올라갔어요. 100일 맞췄대. 100일이 죽은 거 아니잖아. 100일이 죽은 게 아니잖아. 100일은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 이제 130일 했죠. 100일 작정해놓고. 서울 갈 때까지. 또 서울 갔을 때 계속.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빚어지는데 내가 깨지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 영적인 세계가. 자. 오늘 내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받은 건데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내 목회 이제 잘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능력이 불받아야 되고 그래서 안수의 병도 나서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딱 일치해 있었어요. 지금까지 39년 목회 동안에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지만 그래도 기도로 살았어. 뭔가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돌려주고 결과가 얼마나 확 교회 이러냐 그건 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가 완전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진 않았어요. 네가 잘했다 뭐했다 나중에 이제 알아서 할 것이고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고난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여기서 깨뜨려지게 되는데 제가 두 번째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높였다네 하고 그걸 외워서 높여진 게 아니더라고. 높여져야지. 내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사랑 깨달으니까 내 영의 사랑 바꿔지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봐봐. 청망로를 본다면 신령한 지성소가 단계. 초보 여기 노제단 단계가 성소단 3단계로 봤을 때 내 영적 수준이 여기는 중생 체험 정도, 은사 체험 정도, 여기는 열매 3단계인데 최고 높은 지성소가 하나 임재한 장소. 내 영적 수준이 현재 영적 수준이 초등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영적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 다니엘이 그랬다네, 요셉이 그랬다냐고 흉내내서 되냐고. 요셉의 영생, 다니엘의 영생, 다윗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 높여주고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사랑한다. 사랑해야지. 사랑. 물론 사랑하지만 사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주님이 좋아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과시키더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깨어져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 뭔 사람이? 속사람이 영의 사람 바꾸죠. 다시 말하면 여기 성소 정도 된다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곱 금초 때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떡도 먹고 향단의 기도 여기서 빚어져요. 여기서. 여기 빚어져서 향단의 기도 정도면 지성이 여기 들어가죠. 최고 수준에. 다니엘이나 요셉이 그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겨서 이 수준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연계가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같이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내가 주님을 본받았다고 확실히 말했어. 근데 우리는 본받은 삶이 안 되고 흉내 좀 내다가 시켜져 보니까 문제다. 본질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본질이.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 자, 언제 안 가? 그 상황에서 사자굴도 들어가도 주님 사랑하고, 그 상황에 다 했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가도 권리 앞에 가야 돼요. 가죠. 가죠. 누가 가라겠어가 아니고 못 견디게 가버려야지. 권리 앞에 뛰어나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다니까. 영적 수준이. 우리 청년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연계의 영적. 물론 우리 청년들이 여기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이 정도만 한 것도 고맙고 잘한 거지. 아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런데 막 영적인 것만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근데 주님을 높이면 품으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줄랍니까?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좋으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뭐 때문에 십자가 피, 죄 용서, 구원의 확신 내 행위로는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해서 구원시켜줄까 하는 감사한 마음 십자가에 다시 그 주님 사랑할 때 죄 용서 받는 감사 아니 서울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기 받고 무슨 교수를 한다 하더라도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어떤 인생이 성공이냐고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돼. 감사하셔요? 아, 나 옛날에 청년회장도 했어요. 근데 안 다녀요. 그런 사람도 있어. 청년들 그런 믿음. 말이 되냐고. 왜? 주님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십자가 피 앞에서 울어보지도 않았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어. 맹숭맹숭. 그런 신앙 가지고 마당만 받고 갔는데 어떻게 주님 천국에 가겠냐? 못 가죠. 주님 만났으니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의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저는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어 우리 교회가. 아 지난 주간에 집회한다고 그 모독이 막 아니야 목사님 모독해가지고 제가 밀어버려 그대로 그다가 양보했어요. 예부 강사 안 하고 담임 목사가 하면 봐주겠대. 그래서 본질이 예배지 예배까지 못 들어간다면 정부 말 안 들고 할라 계속 가보려고 했어요. 폐쇄하려면 하라고. 여기서 하려면 하라고. 그래도 한다고. 그렇게 입시를 먹고 주일 밤에 식사하러 가는데 식사하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싸우겠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비본질은 문제잖아. 누가 설교하다 안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뭘 잘못했다고 온 방송에다가 8시 뉴스를 안 듣게 이상한 게로 막 억칠했대. 아이고. 저는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세상에. 그럼 뭐, 하나님과 나 우리 교회 많은데, 서울의 중도권에 4단계 해가지고 3만 700개 교회가 있어. 근데, 고병찬, 아니만, 심하보, 이런 유명 그런 목사들 교회 12개 교회가 예배 드려갖고 고발당했더라고. 그러면 3만 개에서 12개만, 나머지 못 웃어? 나는 주님이 알았을 것 같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저는 방해권을 했는데 나는 헌법 지키라고 예배드린다고 했어. 헌법 예배가 보장 왜 그러냐? 방역법 갖고 아니 하위법 갖고 헌법을 잡으려고 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소송해갖고 우리가 이겼어요.
국가 잘못했다고 나왔거든요. 이겼어요. 이겼다 해도 못 알아먹더라고. 그러면 나보다 소송 오래. 소송은 이기죠. 나는 헌법 지킨다고 옆에 댄다고. 그러다가 제가 계속 오기다가 아 그래봐야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 목사님 좀 은혜롭고 평안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너무 예 그런 거 머리 아파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 성도들에서 내 중심의 마음은 우리 하나 예배에 들고 안 들고 가는 거지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나는 핍박받더라도 다니엘에 사자고 들어가더라도 어렵다더라도 한번 누군가 나서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뛰어가듯이 그 심정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겪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뜨거운 마음이 주님 나라가 알아요. 제가 부산 반대지역에 때 아니 세상 합동 측 고신 측이 전부 반대 교단인데 반대 모두기를 딱 끝났어요. 통합증 아예 떡을 소속에 있고 이건 아니 그게 밤새 전화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싸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싸운 거예요. 왜냐 그럼 우리 한국이 다 근데 너 혼자 나서서 묻으려고 괜찮아 혼자 나설 거예요. 지금 남은 게 본질을 보고 온다고 한다. 근데 안희왕 고병자 목사님 우리 지금 본질을 보고 회원을 같이 하면서 저는 감사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모델 교회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혼전. 혼전이 뭐예요? 우리도 죽겠어. 막 죽여보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그런데 이러다 쓰러져 죽을지 이길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승리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고 원래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진리를 지키리라. 주기천 목사 당시에 지금은 주기천 목사 영웅이 됐어요. 그 당시요 95% 이상 목사들이 전부 신앙차 다 있어요. 알아요? 32명만 감옥에 들어갔어. 16명 감옥에 죽고 16명 추록 정도. 그럼 그 당시 목회자가 몇 명인데 수만 명 넘었을 거예요. 그래도 30명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다 무릎 꿇은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릴 부산 소녀 목사가 설교 잘하더만 그분이 나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기장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손현부 목사를 유튜브하고 장교에 코끼리를 코끼리한테 발 올려 내려 교회보다 정부에서 하나 예배 드리는 장소 문 닫어 알았습니다 문 닫어 19명 드려 10,000명 20,000명 그 예배당 지어놓고 천불날 일이요, 천불날. 난 이렇게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대면 예배 때 한 번 계속 해갖고 정부에 미국 딱 찍혀놓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준지. 왜 방송에 이렇게 때리냐고, 지금도. 이번에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허락은 드렸잖아요. 일본에서 보내고 내가 했잖아. 근데 왜 방송에 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뭘 잘못했는지 자기 하기로 했는데, 언론들은. 나 법 어긴 거 없어? 근데 이 방송에 안 지었기를 막 밟냐고. 뭘 잘못했냐고. 어? 저는 지금 정부가 이렇다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품과 사랑하자니까요. 왜요? 우리는 진리를 싸워야 되니까. 역사가 판명할 거다. 누가 정말 잘했는가 못했는가 나중에 알게 될 거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긍정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이 전부 고난 그들이 다 고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못 이겼으면 다윗이 위대해지겠냐고.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 나왔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이고, 전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어떤 교회가 될까? 어떤 신앙일까? 여러분 신앙 어떤 신앙으로 가져야 되겠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크게 부흥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 몰라요. 부흥도 못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내가 목회를 끝날지 그러다 어쩔 수 없지.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하나 앞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걸어가게 불에 타봐야 않고 끝까지 하나님도 배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한 뉴욕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